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두 번째,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하였습니다. 질문 받겠습니다. 징계 개시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 신고서,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그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, 이런 것들 종합해서 했는데,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5.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2023년 3월 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. 그 다음 두 번째,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2023년 3월 26일자 강연. 그 다음에 4.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났다는 발언. 이 세 가지가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. 이와 같은 사유를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.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는 결정될 겁니다.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JMS 관련 SNS 게시, 그 다음에 제주 4.3 사건 관련 발언, 이 두 가지가 징계 게시 사유가 되겠습니다. 구체적인 규정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징계 사유, 그 다음 윤리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.